포항지진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포항시와 사회단체, 정치인 등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이 생겼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해 포항시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항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재편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의 위원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행동으로 이끈 범대위는 이제는 시행령과 앞으로 꾸려질 위원회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포항 인사가 다수가 포함되는 포항 중심의 시행령 속의 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공포 8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오중기 지역위원장도 배상과 보상 수준에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소송인단을 꾸리고 지열발전시설 매각금지 가처분 등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범대본은 특별법이 포항 시민을 우롱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속빈강정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부 빠졌기 때문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침체된 도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